저 이번에는 그 필섭 씨가 예. 한번 한글을 아니 필섭 씨 저기 오는구나 저기 그 누구죠? 종필 씨 예. 종필 씨가 그 한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뒷페이지로 넘기세요. 한글 보지 마시고 뒷페이지 예. 자 하세요. 사장, 돈은 텅 비어 있으나 그것을 써서 때론 차기도 하고 때론 차지 않기도 하니 금번 같구나. 만물의 근원 같으며 만물의 날카로움을 꺾고 얽힘을 풀며 눈부심을 부드럽게 하고 세속과 함께 하니 맑구나. 때론 투명하여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론 있는 것 같으며 나는 누구의 자손인지 알지 못하겠다. 아, 하나님의 선조련가. 네. 자, 같이 읽어보죠. 돈은 충이 용지하여, 돈은 충이 용지하여, 혹 불영하니, 혹 불영하니, 연해라, 연해라, 사 만물지 종이여, 사 만물지 종이여, 좌 기예하며, 좌 기예하며, 해 기분하며, 해 기분하며, 화 기광하야, 화 기광하여, 동 기진이니, 동 기진이니, 담에라, 담에라, 사 혹존이여, 사 혹존이여, 오 부지 수지자라, 오 부지 수지자라, 상 재지 선인저, 상 재지 선인저, 돈은 충이라고 하는 거, 물수변의 가운데 중자죠? 이것은 텅빌 헛자와 같아요. 충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래서 텅 비어 있어. 그러나, 용지. 그것을 쓰면 또 어떠냐면, 혹 불영. 채워지지 않으니.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정말 그잘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식 말로 혹 혹이라는 건 뭐예요? 어쩌다가.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혹영, 혹불영 같이 썼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채워져 있고, 또 어떤 때는 채워져 있지 않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저는 이걸 썼네요. 그래서 연해라. 둔번과 같구나. 연못과 같구나. 사. 연못이로다 사 무엇과 같으냐면 만물지종이야 만물에 다 모인 것 만물의 근원 이 종자는 마루종자거든요 으뜸 그래서 그 만물의 어떤 그 근원과 꼭 비슷해 사자 예. 그래서 우리가 둔봉을 보면서 그 둔봉을 통해서 만물의 그 시온을 바라보는 이제 그런 거고요. 좌기에 본인이 갖고 있는 날카로움을 좌라는 건 꺾을 자자거든요. 우리가 좌절시킨다라고 하잖아요. 그 이렇게 날카로움을 꺾고 해 기분 그막 낱마처럼 얽힌 그게 분이에요. 어지러울 분자 이막 실타래가 막 이렇게 뒤섞여 있는 상태. 그 지금은 뭐 우리가 그런 거잘안 하지만 우리 어려서는 막 실을 뽑았거든요. 그 누에 그런 거, 뭐실 뽑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걸 또다 이어가면서 또 감아요. 그런 거 했는데, 근데 그런 게 한번 막 꼬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풀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분이에요. 네, 막 실이 엉킨. 그래서 이렇게 그 엉킨 상태를 갖다가 해자 다 하나하나 다 풀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화기강, 그 빛이 나는 것은 자, 화라는 것은요, 우리가 조화롭다라고 하지만요, 이런 경우에는 빛을 갖다가 감추는 거에 가까워요. 그 빛을 갖다가 이렇게 가라앉혀주는 거예요. 빛은 너무 막 드러나잖아요. 그걸 갖다가 조금 차분하게 가라앉혀주고, 동기진이요. 진이라고 하는 것은 티끌 먼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속세를 보통 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속진, 세속 속자 붙여줘가지고, 또는 세진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 티끌과 같이
그래서 담에라 맑구나. 사, 무엇과 같으냐면 혹점. 어떤 때는 있는 것 같아. 그게 정체가. 그것은 이건 무슨 소리냐? 대체로 엄듯하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우리 풀이에서 붙여주는 거예요. 오, 나는 부지 모르겠네요. 수지자, 누구의 새끼인지를. 그게 어디로부터 나온 건지를 난 모르겠네요. 상, 상은 우리가 형상화하다는 상자지만 이 상은 이때 저는 이걸 뭐로 봤냐면 감탄사를 봤어요. 아 하는. 이게 한자예요. 이런 그 감탄이라든가 이런 거로 쓰이는 그런 걸 허사라고 하거든요. 본래 갖고 있는 뜻, 실제로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텅 비어 있는. 허사라고 하는데, 그 조사 같은 경우도 허사죠. 대표적인 게. 그 아까 말한 어조사, 언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완전 허사인데. 근데, 아, 재지선. 이 재라는 것은 황제의 제자지만 이거는 옥황상제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물주보다 앞선 존재 일이라. 여기서 완전히 대조되는 말이죠. 누구 이 새끼. 어디로부터 나온 건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탁 거기서 오히려 한 발 더 나가서 아마 이게 더 출발일걸? 말하자면 그런 식의 말을 해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노자님의 사유가 상당히 달라요. 우리 늦둥이가 이렇게 노자에 대해서 묻길래 제가 그랬어요. 이 노자님 말씀 갖고 묻길래 뭐라고 했냐면 요즘 애들 말로 하면 노자님 말씀은 거의 4차원적인 그 말씀이다. 4차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이렇게 좀 사람들과 못 어울리고 사고가 좀 다르고 시공을 뛰어넘는 예, 막 좀 나쁘게 말할 때는 조금 비하해서 말할 때는 사오정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좋게 말하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하자면 그런 적인데요. 그런 4차원적인 좀 앞서 있거나 너무 앞서 있는 그런 거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줬죠. 자, 그 다음 이제 읽죠. 우리 필섭 씨가 그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계속 이어서. 돈은 유연하여 거기, 예, 바로 아래. 예. 돈은 유연하여 가득 차거나 가득 차지 않는 연못과 같아 무엇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 가물력 모단의 물은 마르고 장마비 퍽 쏟아붓는 여름철의 목가에는 물이 철철 흐르듯 자연의 흐름 그대로를 보여준다. 이것이 도의 쓰임새다. 쓰임새에 대하여 연못에 비유한 이 글이 시적이라면 11장의 나무로 만든 수레바퀴, 찰흙으로 이긴 그릇, 문과 들창을 뚫은 집의 비유는 수필에 가깝다. 그윽한 같음이여 성인은 티끌 세상의 눈부심을 부드럽게 하고 세속의 더러움과 함께하니 천하에서 가장 귀한 이가 된다. 아 성인이여 땅은 비록 의무 모양 덩어리라 할지라도 땅이 싫은 것을 넘지 않음을 덕스럽게 여기고 하늘은 비록 양의 정기 덩어리라 할지라도 하늘이 덮은 것을 넘지 않음을 덕스럽게 여긴다. 하늘 땅조차 도에 미칠 수 없으니 하느님의 선조령가 하지 않았던가. 아 성인이여 더러짐이 없이 날카로움을 꺾고 수고로움이 없이 얽힘을 풀며 도의 몸을 더럽히지 않으면서 눈부심을 부드럽게 하고 참을 변하게 하지 않으면서 세속과 함께한다. 그래서 말구나 때론 있는 것 같음이여라고 하지 않았던가. 네, 여기 이제 한자로 쓰인 거 보면 맨 위에 있는 게 현동, 극한 같음. 또 그 다음이 화광동진, 세속과 함께한다. 성인인데도 그렇게 뭐 달라 보이질 않는 그게 화광동진이에요. 그래서 이 굉장히 그 사람들이 벽 같은 데 잘 붙여놓고 그래요. 이 화광동진이란 말 같아요. 형백,
형 그 드러낸 거죠. 백 그러니까 덩어리 백이에요. 그래서 우리 혼백 할 때 혼이라는 것은 안 보이는 거지만 백이라는 건 보이는 몸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땅은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만져지고 그래서 형백이에요. 그런데 그 아래는 보면 정상이라고 했어요. 양은 정기의 덩어리 정이라고 하는 것도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 상이라고 하는 것도 보여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형상이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은 이것은 그냥 그 우리가 추상하면 이제 그려질 수 있겠죠. 근데 이 그래서 여기 전기 덩어리라고 이렇게 그 똑같은 덩어리인데 위에는 백이라고 썼고 아래는 상이라고 그래서 표현한 거예요. 예. 그래서 화광동진이라는 건 앞에 나온 화기강, 동기진하여. 그렇게 다메라, 사, 그, 혹조녀, 이렇게 나오는 그 두 번째 기절의 그거, 기자를 빼가지고 화광동진이라고 딱 네 자로 그렇게 줄인 거예요. 여섯 글자를. 그러니까 화광동진 같은 건 그 성인께서 성인스러움을 드러내지 않고 세속 사람과 똑같이 그 필부필부처럼 지내는 걸 말해요. 화광동진이. 이런 건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 그 우리 태준 씨 다음 읽어보실래요? 고기가...